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파이썬을 좀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라이노 파이썬 그 워크숍을 몇개 이제 올려드렸고, 사실 라이노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API가 있고, 라이노 커먼 API가 있는데, 커먼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C샵 할때 같이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한번 그때 해보고, 그러면 얼추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건축 도시 하시는 분들, 라이노라든지, 뭐, 다이나모, 혹은 뭐 C샵 혹은 파이썬 가지고서 이제 스크립트를 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 만들거나 뭐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테크트리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좀더 파이썬을 그 어떤 플랫폼 위에서 쓰기보다도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가령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R보다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랭귀지라고 제가 리포트 된걸 봤는데, 이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는 이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뭐 클래스도 공부해보고 뭐 기본 신텍스도 공부해보고, 사실 겹치는 비디오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뭐 다른 기초 보셨다고 하면 또더 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것들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다라든지 넘파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사이클런이라든지 아니면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가지고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뭐 캔버스 HTML 뭐 비주얼라이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파이썬에서 작업한 거를 다시 그 라이노 파이썬으로 넘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수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이썬이 일단은 굉장히 편하고 쉬운 랭귀지고, 또 이제 가장 범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러리도 많이 나와 있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그 아주 베이직이죠. 어떤 그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플러그인으로서의 파이썬이 아니라 좀 독단적으로, 사실 신텍스는 똑같은데 이제 좀더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들, 워크샵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 제가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파이썬 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맥을 쓰시거나 우분투 쓰시는 분들은 파이썬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윈도우즈는 아마 설치를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관리해주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나콘다라든지 미니콘다 혹은 파이참 이런 것들을 갖다 깔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설치하실 경우에 구글을 서치하세요. 뭐 파이썬, 그냥 파이썬 로컬을, 그러니까 퓨어 파이썬을 갖다 깔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나콘다를 조금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패키지들을 잘 모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아이디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하거나 인바이런먼트를 깔거나 할때 따로 터미널에서 뭔가 타이핑 치지 않아도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이제 아나콘다를 주로 설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고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주피터 노트북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환경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인바이런먼트 설치해 놓고 예를 들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 환경을 이제 베이스 환경에서 따로 이제 깔아놓은 텐서플로우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오픈 with 주피터 노트북 치게 되면은 이제 그 루트 폴더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Git으로 클론을 받거나 아니면 그 파일을 집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이 루트 폴더의 하위에다가 이제 언집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따라올 수 있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주피터 노트북을 다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콘다, 아나콘다를 깔아놔서 이제 개별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지금 쓰고 있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로 일단 들어가 보죠. 파워쉘을 열고, 일단은 파워쉘 말고
CMD라고 치게 되면 이제 기본 커맨드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파워쉘에서 프롬프트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같은 폴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주피터 노트북을 액티베이트 시킬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혼다 인바이러먼트 리스트를 쳐주게 되면 이제 제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들이 나오죠. 저는 여기서 텐서플로우 GPU를 일단 액티베이트 그 환경을 쓸 거라는 거죠. 그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은 파이썬인데 그 파이썬에서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튜닝이 되는 게 있는데 그 환경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다 액티베이트 치고 텐서플로우 GPU라고 치게 되면 이제 그 환경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바뀐 거.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저는 사실 주피터 노트북도 다 깔아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나콘다 설치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패키지를 다 다운받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엔터 치면 이렇게 이제 그 폴더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 폴더에 딱 맞게끔 파일들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같은 장면을 볼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약간 그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밝은 쓰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어둡게 바꿨는데, 일단 그거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하얀 배경에 나와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브리플리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죠.